안녕하세요. 오팔TV 지성현입니다. 아,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두 번째 찍네요. 아, 오늘은 저희 오팔TV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선포하는 날입니다. 거창한데 뭐 선포라기보다 제가 지금 방금 자막에도 보셨지만 우리 오팔TV 우리 친구들 우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그 카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. 자, 건강한 몸으로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정신으로 신나게 살자 이겁니다. 예. 건강하고 자유로운 신나는 인생. 이게 이제 제 그 캐치프레이즈에요. 제 오팔TV에. 예, 우선 건강하게 살자는 것은 뭐 누구나 뭐 이의를 제기할 분이 안 계실 거예요.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 건강에 뭐든 이제 뭐 다 할 수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? 건강이 없는데 건강이 하지 못하면 돈도 필요 없고 뭐 어떤 그 뭘 하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. 근데 이제 아직 건강할 때 사실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모든 이제 우리 친구들의 그 노하우들 각자의 노하우들을 좀 서로 공유해 가지고.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저의 그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먹는 음식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, 이제 그런 식으로 각자가 이제 그 경험에 의한 그 건강관리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건강에 관련한 것은 건강이 최고야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.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. 자유라는 이제 그 명제는 사실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런데 그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생각했던 어떤 그때 당시에 대학 때 자유라는 그 자유를 갈망하는 뭐 자유 이 자유라는 말로도 계속 그 하는 어떤 노래가 있었어요. 그때 이렇게 캠퍼스에 그 노래가 막 울려 퍼지면서 뭐 또 데모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자유와 지금 생각하는 자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단어거든요. 사실은 저한테는.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이제 그 코너를 저는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. 이제 그 코너에서 자유에 대해서 누구나 각자 자유에 대한 어떤 정의가 다를 거예요. 그 사전적인 그 개념의 자유는 뭐냐면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자유를 뭐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글쎄 그게 그 자유인가요? 사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나요? 사실 그렇지도 못하잖아요.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그 자유라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예요. 여러 가지 뭐 선지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그 지금까지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자유를 생각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아마도 이제 자유를 조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조그만 결론은 뭐냐면은 나는
과연 자유로운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봤어요. 그런데 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했어요. 그래서 나 스스로 그냥 자유롭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어 뭐 지금 이제 내가 이 지금 코수염을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요. 이걸 여태까지 못 길렀어요. 왜냐면은 이제 남들의 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장애가 될까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못 기르다가 제가 이제 자유자유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왜 그걸 못해? 내 마음대로 해보지. 내가 이제 내 수염 내가 기르는데 왜 못하지? 그래서 이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이제 나는 자유롭다는 하나의 그 표현. 내 자신이 하나의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. 내 마음대로. 제 자신이 살면서 작은 자유를 자꾸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뭐, 시간으로부터 자유, 돈으로부터 자유, 뭐, 여러 가지 이제 자유가 있는데, 특히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, 물론 아직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, 저는 이제 그 어떤 경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, 은퇴를 했기 때문에, 시간으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어디 이제 그 뭐, 출퇴근한다거나,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, 하지만 이런 시간으로부터 자유도 굉장히 그 힘들어요, 사실. 그 시간을 어떻게 또 유용하느냐,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, 단순히 뭐 출퇴근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시간으로부터 자유는 아니에요. 그래서, 그런 문제,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신나는 인생입니다. 아, 이거는 뭐, 제가 이제 그 코너 이름을 그 달콤한 인생, 뭐 이렇게 할까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이제 건강한 몸과 그 자유로운 정신, 영혼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,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떻게 살고,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, 어떤 모습인지, 이런 것들을 또 취재도 하고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얘기죠. 우리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로 저희 오팔TV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우선은 이제 뭐 요즘 이제 시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찾아 나서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평소의 생각들을 조금씩 풀어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. 지금도 제가 콘티가 없어요.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약속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저를 좀 얽매이는 거지만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이제 방송을 이제 할 겁니다. 그렇게 아시고. 어쨌든 그 요즘에 그 저희 오팔TV를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그 오팔 개띠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,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건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바이바이.